더디오 사역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 전부 지나온 시간을 전부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 것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십시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만 있으면 되시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고백이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고백이 영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지금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들리십니까? 23절.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부터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참 양식, 예배, 기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신다고 추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거두라고 하십니다. 영혼구역 사역, 그저 거두라고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38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추수할 밭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38절 말씀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38절에 거두는 축복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지나간 과거, 남편이 6명이나 되는 과거를 다 드러낸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거나 부끄러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 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데 오직 한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기뻐하며 춤추며 사람들은 구원하는 데 앞장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입니까? 전심으로 우물가의 여인이 되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고, 드러내어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결국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건물이 아닌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이해하고 너의 죄에 대해 내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제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너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이 없다. 아무도 너를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진정한 감사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예수가 바로 생수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수가 선 여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 믿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이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드러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죽는 자도 살리는 자가 나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생명책에 우리와 우리를 품고 있는 백운의 영혼들을 거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 거두어 주십시오.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께 백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과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그의 일터와 그의 사업터와 그의 모든 주변 이웃들과 도시와 나라와 이온 세상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나이다. 이 모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